들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클린 아키텍처의 안드로이드 리바이즈라는 제목의 발표를 맡은 황성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슬슬 대학 오픈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 제목은 제가 조금 특이하게 이 리바이스드라는 꼬리표를 좀 달아봤어요. 즉, 보통 리바이스드라고 하면은 뭐 수정본, 개정판 이런 뜻일 텐데요. 무엇에 대한 개정판이냐 하면은 클린 아키텍처인 안드로이드라는 것에 대한 개정판 발표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클린 아키텍처인 안드로이드가 뭐냐? 바로 제가 2017년 골든아이츠에서 했던 발표, 클린 아키텍처인 안드로이드 발표의 수정본을 오늘 조금 다시 새로운 버전으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예, 작년에 저고요. 동일 인물입니다. 네, 그런데 재작년에 했던 발표를 왜 또 하냐, 뭐 개정판이 왜 필요하냐 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구글에 클린 아키텍처를 검색을 하면은 제가 발표한 내용이 적어도 제 기기에서 제일 먼저 뜨는 것 같아요. 구글이 워낙 하기 때문에 각자 다른 화면을 보고 오겠죠? 근데 어쨌든 저에게는 적어도 최상단에 뜨는데요. 제가 고백하건대 당시에 제가 클린 아키텍처에 대해서 저 스스로 조금 오해를 하고 발표를 했던 내용들도 있었고 설명을 다소 애매하거나 모호하게 함으로써 다른 분들에게 어떤 오해를 살 만한 어떤 설명을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바로잡고자 오늘 이 발표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발표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고 뭐 그 발표의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선은 새로운 버전으로 클린 아키텍처를 소개하는 발표를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발표했던 내용과 무관하게 클린 아키텍처에 대한 발표를 먼저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당시 발표에서 잘못 표현을 했거나 혹은 잘못된 개념에 대해서 말했던 것들을 다시 바로잡는 식으로 발표의 순서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는 재작년에 제가 발표를 준비했을 때는 클린 아키텍처 원문과 그리고 이를 구현한 유명한 클린 아키텍처 구현체들의 실제 코드도 보고 관련된 글을 참고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클린 아키텍처 발표를 준비하면서 엉클 밥이 처음에 제안했던 2012년에 쓰여진 이 클린 아키텍처라는 블로그 글과 NDC 2014에서 엉클 밥이 발표를 했던 클린 아키텍처 앤 디자인이라는 세션의 내용만을 참고를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클린 아키텍처에 대한 가장 레디컬한 뷰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발표를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 안드로이드 개발을 하고 계신 분들일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보통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이름 앞에 붙는 단어는 종종 바뀌곤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iOS 앱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빈번하게 쓰죠. 그리고 웹 앱, 뭐 웹 어플리케이션 이라는 단어도 되게 빈번하게 쓰고 서버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말도 저희가 빈번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이름 앞에 혹은 이 단어 앞에 붙을 수 있는 말은 이것들 뿐만이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저희가 뭐 to-do 앱 이런 식으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지칭하곤 하죠. 뭐 이북 리딩을 할 수 있는 이북 앱, 뭐 아니면은 뱅크슬러드와 같이 뭐 돈관리 서비스를 하는 뭐 PFM 어플리케이션 이런 표현들도 저희가 숱하게 사용을 하고요. 그러면 이와 같이 어플리케이션에 붙는 수식어에 해당하는 건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유스케이스를 가리킨다고 봤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이 수행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기능, 이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적인 성격을 정의하는 유스케이스가 앞에 붙을 수 있다 라고 본 것이죠. 그러면 여기 밑줄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어떤 대상이 오냐, 어떤 종류의 대상이 오냐 라고 했을 때 저희가 예를 들면은 to-do 뭐 안드로이드 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은 플랫폼의 성격의 어떤 단어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본 것이죠. 예를 들면은 뭐 iOS, 안드로이드, 웹, 데스크탑, 서버 등등등 이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 환경에 대한 정보들도 보통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단어 앞에 결합을 해서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플랫폼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은 IO가 이뤄하는 채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만의 인풋과 아웃풋이 있죠. 뭐 예를 들면은 iOS와는 공유되지 않는 안드로이드만의 백버튼이라는 인풋은 안드로이드의 고유의 것이죠. 즉 어떻게 보면은 그 프레임워크 혹은 그 플랫폼에서 고유한 IO를 처리하는 일종의 IO 채널이다 라고 플랫폼을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화면을 구성하는 안드로이드 XML은 어떻게 보면 안드로이드라는 플랫폼의 아웃풋의 형태인 거죠. 그리고 서버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HTTP 프로토콜이 IO 채널이 될 IO 프로토콜이 될 거고 웹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HTML이 IO 프로토콜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플랫폼을 IO의 속성에 묶어서 IO 채널이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답할 수 있겠죠. 그것은 IO 채널이다. 어플리케이션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건 IO 채널이다 라고 말을 하면 뭔가 좀 이상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상식으로는 IO라는 거는 프로그램에서 대단히 많은 로직 중에 되게 전처리와 후처리를 담당하는 되게 작은 파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to-do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를 때 to-do라는 use case가 이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지 to-do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서 안드로이드가 핵심적인 내용은 아닐 거라는 거죠. 저희의 코드에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할 때 그 플랫폼, IO 채널보다는 이 프로그램이 수행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기능, 이 프로그램이 수행하고자 하는 바 혹은 목적이 곧 이 어플리케이션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어요. 만약에 use case가 어떤 어플리케이션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면 우리가 만들고 있는 use case 코드가 어떤 플랫폼에 종속적이진 않은가? 혹은 내 use case 코드가 플랫폼에 종속적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use case가 만약에 어플리케이션의 핵심이라는 걸 받아들이신다면 자연스럽게 어플리케이션의 핵심적인 내용, 즉 아키텍처라는 단어로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아키텍처가 플랫폼에 종속적으로 개발이 되어 있나? 뭐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언클 밥이 2013년에 개최된 모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키텍처는 의도에 관한 것이지 프레임워크에 관한 것이 아니다. 아키텍처라는 말이 나온 건축의 컨텍스트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건물의 도면은 어떤 건물이 어떻게 지어져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무엇일까요? 이 기능을 수행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이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야 하는 게 올바른 아키텍처라고 볼 수 있겠죠. 기능, 즉 이 소프트웨어의 유스 케이스를 수행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알려줘야 좋은 아키텍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소프트웨어의 도면이 이 유스 케이스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프레임워크의 종류를 알려준다면 아마 그 도면을 이용해서는 건물을 탄탄히 짓는 데는 실패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엉클밥은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소프트웨어의 아키텍처는 유스케이스를 구성으로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스케이스야말로 우리가 만들려는 어떤 소프트웨어가 수행하려는 의도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유스케이스의 예시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쇼핑몰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고 그냥 가정을 할게요. 이 유스케이스의 출처는 유스케이스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아리스테어 코반의 글에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쇼핑몰에서 어떤 상품을 구매하는 유스케이스를 구현을 한다 라고 하면은 유스케이스에서는 실제로 더 많은 정보들과 내용들이 담겨야 하지만 메인 시나리오만 보도록 합시다. 먼저 첫 번째로 구매자가 구매를 요청을 합니다. 두 번째로 회사, 즉 판매자는 구매자의 이름, 주소 그리고 어떤 상품을 뭐 몇 개를 구매하려고 했는지 그 구매 요청에 대한 어떤 상품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뭐 상품에 대한 가격 정보와 만약에 이걸 구매했을 시 언제쯤 배송이 될 것 같다 하는 예송 배송 날짜 등을 구매자에게 다시 보여줘야만 합니다. 제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쳐서 구매자는 이 주문을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후에 1년의 과정이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유스케이스를 구성하는 내용 중에 단 어떤 것도 IOR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IOR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것은 플랫폼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야 된다든지 혹은 이 유스케이스를 구성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프로세스에서 개입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가 퍼시스턴스해야 되는지 캐시레이어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유스케이스에서는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은 거죠. 여기까지가 클린 아키텍처가 가진 문제의식입니다. 우리가 유스케이스를 중심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아키텍처는 유스케이스 중심적이지 않다. 오히려 플랫폼 디펜던트한 구조들이 너무 많다. 라는 게 어떻게 보면 클린 아키텍처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클린 아키텍처가 제안되었기 때문에 이 클린 아키텍처는 유스케이스를 중심으로 외부 세계의 것들, 뭐 예를 들면 DB나 플랫폼 스페시픽한 내용들, 과 모두 관심사의 분리를 이뤄내는 게 클린 아키텍처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스케이스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살펴봤듯이 유스케이스란 소프트웨어가 수행할 핵심적인 기능을 정의하고 이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스케이스 구현은 주로 엔터티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언급을 해야 하는 것은 이 엔터티라는 게 DDD에서 말하는 엔터티가 아닙니다. 엉크밤의 원문에 따르면 비즈니스 룰을 구현한 비즈니스 오브젝트를 엔터티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엉클밥이 제안한 클린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OOP적인 테크닉을 기반으로 구현이 된 아키텍처라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비즈니스 룰을 구현하는 게 이제 엔터티, 그러니까 비즈니스 오브젝트라고 가정을 하면 대부분의 비즈니스 룰은 데이터베이스를 직접적으로 이용하거나 혹은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서버에 API를 뭐 네트워크로 통신을 한다든지 뭐 이런 어딘가에서 데이터를 공급받는 일을 수행하기 마련이죠. 그리고 이 비즈니스 룰의 결과는 최종적으로는 UI로 보여지거나 만약에 이게 서버 어플리케이션이었다면 적절한 HTTP 응답을 보내주는 것으로 보통 수행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개념을 유스케이스가 엔터티를 이용하고 엔터티가 비즈니스 룰을 표현하는 거라면 비즈니스 룰을 표현하기 위해서 혹은 수행하기 위해서 외부 세계와 대단히 많은 접촉을 해야만 하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원했던 유스케이스가 외부 세계에 의존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 모형에서 엉클 밥이 제안하는 거는 가운데는 아니고 세 번째 정도의 초록색 원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제 초록색 원의 경우에는 유스케이스와 외부 세계, 예를 들면 뭐 데이터베이스라든지 UI라든지 이런 외부 세계와 사이를 느슨하게 결합시켜주는 인터페이스를 하나 두자, 인터페이스 어댑터를 하나 두자 라는 인터페이스 어댑터 레이어라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즉 달리 말하면 유스케이스는 게이트웨이라든지 프레젠터라든지 컨트롤러라든지 이런 인터페이스 개념들을 통해서 외부 세계와 인풋, 아웃풋 정보를 주고받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통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유스케이스는 아주 구체적인 컨트롤러라든지 프레젠터, 게이트웨이에 의존하지 않고 이들을 인터페이스만으로 느슨하게 결합한 채로 본인의 유스케이스를 구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칠게 클린 아키텍처를 요약하면 클린 아키텍처의 핵심은 비즈니스 로직을 바뀔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하자라는 생각입니다. 비즈니스 로직, 우리가 흔히 유스케이스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절대로 바뀌지 않는 무언가입니다. 뭐 근데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이렇게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기획이 바뀌면 결국 유스케이스도 바뀌는 거 아니냐. 그 말인즉슨 기획이 바뀌면 원래 만드는 제품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유스케이스를 고치는 것은 당연하고요.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유스케이스가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스케이스를 고쳐야 되는 일이 있다면 무언가 안 좋은 아키텍처의 신호라는 점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의 어떤 안드로이드 앱이 SQLite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모종의 이유로 그 데이터베이스를 SQLite가 아니라 램으로 바꿔야 된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럴 때 만약에 저희의 코어 비즈니스 로직의 코드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 클린 아키텍처에서는 이게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변화를 해야 하는 것은 유스케이스 코드인지 데이터베이스 코드이지 유스케이스 코드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유스케이스 코드를 바꿔야 된다면 그 이유는 아마도 클린 아키텍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디펜던시 룰, 의존성 규칙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스케이스가 데이터베이스에 직접적으로 의존성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데이터베이스의 종류가 변경됐을 때 유스케이스 코드를 바꿔야 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엉클밥은 이러한 클린 아키텍처의 핵심으로 의존성 규칙이라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이 원 그림에서 안쪽 원에서 바깥쪽 원의 대상을 직접적으로 호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의존성을 주입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존성 규칙인데요. 오직 원 안에 의존성만 가질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유스케이스가 프레젠터를 직접적으로 호출해야 되는 상황이 우리가 개발을 하다 보면 종종 있기 마련인데요. 이때 실제 프레젠터를 유스케이스가 호출하는 건 의존성 규칙에 위반됩니다. 왜냐하면 이럴 경우에는 프레젠테이션 로직이 바뀔 때마다 유스케이스 역시 코드를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스케이스는 바깥쪽 원의 프레젠터가 아니라 프레젠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마치 프레젠터가 있는 것처럼 어떤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유스케이스가 구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참 설명을 하던 중에 갑자기 글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클린 아키텍처 글은 생각보다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념들을 전부 다 나열해 놓고 실제로 어떻게 구현했는지에 대한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좋은 아키텍처란 뭐 이러이러한 개념들을 만족해야 한다 라는 개념 나열에 가까운 글이 되어버리고 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이 클린 아키텍처를 구현한 구현체 제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엉클밥은 이 글의 어떤 결론에서 이런 아키텍처를 만들기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각각의 구현체를 살펴보면 구현을 하는 방식들이 너무 다 제각각인 거죠. 그리고 또한 아주 열심히 검색을 하면 엉클밥 본인이 클린 아키텍처의 구현체를 자바 코드로 구현한 예시를 찾아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은 첫 번째로 이걸 안드로이드라는 컨텍스트로 가져오는 게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구현 방식 자체가 완전히 전통적인 OOP 방식에 기반했기 때문에 이런 코드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엉클밥이 이런 코드를 제안했을 때 그리고 이 아키텍처의 구현체를 염두에 뒀을 때는 2012년이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현재 클린 아키텍처를 2019년에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구현 방식에 있어서는 2012년에 제안된 구현 방식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의 구현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에 클린 아키텍처를 다루기 위해서는 당시에 제안된 어떤 구현체의 아주 스페시픽한 내용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클린 아키텍처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식, 클린 아키텍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맞다라고 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려고 하는 클린 아키텍처의 구현체는 2019년 버전으로 제가 한번 다시 만들어본 클린 아키텍처의 구현체인데요. 이걸 구체적으로 다루기 전에 꼭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점은 저는 이미 재작년에 한번 틀렸고 그리고 앞으로도 틀릴 가능성이 매우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합리적인 의심으로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클린 아키텍처의 오버런 구현체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클린 아키텍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클린 아키텍처 구현을 뭐 토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구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 개인 GitHub에 코드를 공개를 해놨는데요.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이거 클린 아키텍처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슈 남겨주셔도 괜찮고요. 뭐 만약에 클린 아키텍처에서 조금 개선이 필요한 점이 있으면 PR 날려주시면 제가 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다룰 이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투두 앱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리사이클러 뷰를 구현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귀찮은 관계로 투두를 추가를 하되 투두 리스트를 볼 수 없는 반쪽짜리 투두 앱을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린 아키텍처를 설명하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상태에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투두를 리사이클러드로 추가해주시는 PR을 보내주시는 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꼭 사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코드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안드로이드 개발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은 늘 먼저 만나는 게 액티비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클린 아키텍처에서 액티비티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한 코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살펴보고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패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저는 다형성, 그러니까 상속을 일절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코트린에서 의존성을 주입하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상속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의존성을 주입을 하는 패턴을 좀 사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코드를 보실 때 아, 이런 식으로 의존성 주입을 하는구나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의존성 주입 패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제가 작년에 돌다이치에서 발표했던 Practical FP인 코틀린 발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메인 액티비티에서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 코드 블록은 저는 먼저 여기서부터 좀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이 코드 블록이 사실은 이 액티비티에서 자체적으로 구현해야 되는 모든 로직에 다거든요. 저는 그리고 엉클밥은 제안하기를 이런 UI 레벨에서 그리고 뷰 레벨에서는 아주 패시브한 뷰를 만들기를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 뷰에서 해야 되는 역할을 디스플레이해야 되는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뷰 모델에 따라서 적절한 UI를 렌더링하는 것을 이 액티비티가 수행해줘야 되는 역할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render to do라는 걸 보면은 그냥 딱히 하는 게 없어요. 그냥 텍스트 뷰에 본인이 스트링을 어떤 식으로 박아야 되는지, 어떤 문자를 디스플레이 해줘야 되는지, 어떤 매니플레이션이나 아니면 뭐 일련의 로직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뷰 모델에 박혀있는 어떤 텍스트를 텍스트 뷰와 이어주는 역할 정도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코드 블록을 보시면 여기 왼쪽에 화면을 보면 저 그 플러스 버튼이 없는 플로팅 액션 버튼이 있어요. 이것을 누르면 우린 직관적으로 to도가 추가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플로팅 액션 버튼을 터치를 하면은 to-do가 하나씩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거를 UI 레벨에서 어떤 use case, add to-do라는 use case와 연결해주는 역할만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 역시 액티비티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실제 안드로이드 세계와 저희가 만든 개념적 프로그램인 어떤 뷰라는 저희가 만든 개념적 프로그램을 연결해준 것에 불과하고요. 이 액티비티가 수행하고 있는 실질적인 로직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기 코드 블록에서 쓰여지고 있는 뭐 핸들 addToDo라는 함수 혹은 핸들 스타트 등의 함수들이 다 어디에 정의가 되어 있냐면 여기에 뷰라고 표현한 개념, 클린 아키텍처에서 뷰라고 표현한 개념에 이런 내용들이 모두 있습니다. 이 뷰는 실제 UI에 해당하는 뷰, 뭐 MVP에서 말하는 뷰의 개념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에서 가상의 IO 채널을 담당하는 개념적인 프로그램을 여기서는 뷰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적인 프로그램이 뭐냐? 이게 실제로 돌아가는 곳이 안드로이드든 iOS든 뭐 웹 어플리케이션이든 그런 IO 채널들 혹은 이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와는 무관하게 일련의 인터페이스들만을 활용해서 만든 가상의 프로그램 로직을 담고 있는 게 뷰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 블록을 보신다면 이 함수의 이름이 handleStart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을 때 일어나야 되는 일련의 로직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직을 표현함에 있어서 저희가 import문을 보면 어디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안드로이드라든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일적 외부 세계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오직 이용을 하는 것은 데이터를 주고받는 어떤 모나드로서 RX 자바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과 데이터 타입을 이용해야 돼서 자바의 라이브러리를 이용하고 있다 정도의 임포트 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터페이스들을 이용해서 느슨하게 프로그램의 로직을 만든 것, 즉 가상의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을 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뷰는 이제 DB에 대한 내용이 없을 뿐더러 실제로 프레젠테이션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로직은 일절 담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프레젠테이션 패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바깥쪽에서 실제로 UI가 갱신이 될 때 뭐 MVB의 패턴을 이용을 하든 혹은 뭐 라이브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것을 구현하든 바깥쪽에서 MVC를 쓰든 MVP를 쓰든 그것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그냥 개념적인 프로그램인 것이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면은 실행과 동시에 어딘가로부터 모든 투두들을 다 불러와서 이를 화면에 어떤 방식으로든 렌더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렌더링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 뷰는 알지 못합니다. 네, 물론 개발자는 알고 있겠지만요. 코드 레벨에서는 이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쪽 코드 블럭을 보면은 투두를 추가하는 요청이 어떤 형태로 들어왔는지는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플로팅 액션 버튼을 클릭했다라는 사실 자체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코드 블럭을 추가하는 어떤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를 처리하는 일련의 프로그램 로직을 담고 있는데요. 먼저 내부적인 내부의 내용을 보면은 투두를 하나 추가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새롭게 추가된 것들을 포함해서 모든 투두를 다시 불러오고 이거를 다시 화면에 렌더링하는 방식으로 코드가 일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면 어떤 외부의 I/O 채널을 통해서 요청이 들어왔는지 그리고 이 요청의 결과로 어떤 아웃풋 포트를 이용해서 내 어떤 유스 케이스의 결과물이 반영이 될지는 이 프로그램, 이 뷰 레벨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투두를 렌더링하는 UI가 바뀐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텍스트 뷰로 그냥 몇 개의 투두가 있음 정도만 디스플레이를 했는데 누군가 이제 PR을 하실 때 리사이클러 뷰를 이용해서 정말 투두들을 보여주시는 식으로 PR을 넣어주신다면은 네, 제가 사례를 하겠지만 PR을 넣어주신다면은 이게 리사이클러 뷰를 타는 건지 아닌지 이 뷰의 코드는 전혀 관여할 게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UI가 바뀐다고 해서 우리의 어떤 비즈니스 코어 로직이 바뀌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깥쪽이 이제 MVP가 한때 핫했다가 MVVM이 요새 핫하기 때문에 MVVM으로 갈아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개념적인 프로그램을 바꿀 이유가 전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유스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뷰에서 사용하고 있는 addToDo라든지 뭐 getToDo라는 함수들은 모두 use case에 정의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getToDo라는 use case를 다음과 같이 저는 정의를 해봤습니다. input, output 레벨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실제 그 기능 자체를 구현한 getToDo라는 이 기능 자체, toDo를 불러오는 기능 자체만을 구현한 코드겠죠. 그래서 단순한 기능이라 코드 자체가 매우 간단해요. toDo들을 어딘가에서 불러옵니다. 이 use case는 to-do가 어디에서 불러와지는지는 몰라요. 그냥 get이라는 걸 실행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get은 어디에 정의가 되어 있냐 하면 to-do gateway 같은 인터페이스에 정의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use case가 하는 일은 뭐냐면 to-do들을 어딘가에서 불러와서 progress를 계산하고 이를 결과로 나타내는 어떤 result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반환하는 것. 이게 get to-do라는 use case가 실행하는 use case 정의입니다. 그리고 원래 클린 아키텍처 원문에서는 use case가 여러 entity들을 활용해서 개념을 표현하는 것으로 제안을 하고 있어요, Uncle Bobby. 그런데 저는 이 비즈니스 오브젝트로서 동작하는 entity라는 개념을 저 개인적으로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의도적으로 퓨어한 데이터 스트럭처인 entity와 이를 이용하는 서비스라는 패턴으로 비즈니스 오브젝트를 다른 방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엔터티라고 부르는 것은 퓨어한 코틀린 데이터 스트럭처 데이터 클래스로 투두를 만들었고요. 이거를 활용하는 투두 서비스와 합쳐서 원래 엉클밥이 제안했던 비즈니스 룰을 담고 있는 비즈니스 오브젝트 개념을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투두 서비스를 이용해서 투두 getToDo에 필요한 일련의 어떤 처리를 담당하는 것을 서비스에 위임을 하는 식으로 즉 원래 클린 아키텍처 원문에서 제안했던 엔터티를 이용하는 패턴으로 마찬가지로 구현을 했고요.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투두는 우리는 압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우리의 투두가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그런데 use case가 여기를 직접 이 DB를 직접적으로 호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장된 엔터티를 어딘가에서 불러올 텐데 use case는
실제 DB API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Entity Gateway라는 이 인터페이스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실제로는 바깥 세계의 DB로부터 값을 가져오는 식으로 우리의 프로그램은 동작할 테지만 적어도 use case 레벨에서는 이 인터페이스 어댑터를 이용해서 어떤 엔터티를 불러온다라는 추상화된 어떤 개념, 어떤 프로세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엔터티 게이트웨이는 여기 메인 액티비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추후에 DB API를 실제로 구현한 to-do gateway implement 라는 것으로 대체가 되는 이런 식으로 우선성 주입이 실제로는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돌아갈 때는 실제 DB에서부터 값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to-do gateway implementation은 이렇게 룸에서 룸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DAO를 이용해서 저장된 to-do를 불러오는 방식으로 실제 entity gateway는 구현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런 구현 내용은 use case라든지 같은 층에 있는 뷰라든지 에서는 전혀 이게 어떤 DB로부터 어떤 소스로부터 공급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개념적인 프로그램인 뷰로 돌아오면 여기 이만큼의 코드 블럭은 use case를 수행하는 코드 블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어지는 코드 블럭은 use case의 결과를 활용해 그 아웃풋을 어떤 형태로든 다시 렌더링을 시키는 행위인데요. 이때 렌더링이 이뤄지는 아웃풋 채널은 매우 패시브하게 뷰 모델에 맞춰 렌더링을 시켜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use case의 결과를 어떤 뷰 모델로 바꿔주는 역할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역할을 엉클바본 클린 아키텍처에서 프레젠터라는 개념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즉, 프레젠터란 말 그대로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레젠터의 함수의 리턴 타입은 반드시 뷰 모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프레젠터는 다시 말하자면 뷰 모델을 생성하는 주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플랫폼에 해당하는 이 액티비티는 최종적인 아웃풋. 여기 안드로이드에서 이제 UI의 경우에는 이 뷰 모델을 기반으로 UI 로직을 수행하는 코드를 이 액티비티에서 구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웃풋이 프레젠터, 뷰 모델, 뷰에 걸쳐 처리가 되었다면 반대편,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플로팅 액션 버튼을 눌렀다라는 이런 일련의 add to do에 해당하는 인풋은 컨트롤러라는 개념에 의해서 처리가 되게 됩니다. 컨트롤러는 use case 리퀘스트 모델을 생성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게 컨트롤러의 역할입니다. 이 컨트롤러라는 인터페이스를 활용해서 use case는 인풋을 처리하는 것을 뷰 인터페이스 내에서 느슨히 결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이 클린 아키텍처에서 엉클밥이 제안했던 모든 개념들을 활용한 버전의 어떤 뷰였고요. 이게 다소 내용이 많고 한 번에 보면 코드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GitHub에 올려놓은 코드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 코드를 바탕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있으면 이슈를 이용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클린 아키텍처를 활용할 때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이점은 바로 다양한 외부 요인들과 독립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코어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거듭 강조하듯이 UI가 바뀐다고 해서 우리의 레이아웃이 바뀐다고 해서 코드가 바뀌지 않는 독립적인 비즈니스 코드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요. 데이터베이스 독립적인 혹은 프레임워크 독립적인 그리고 각가지 외부 환경에 독립적인 우리의 비즈니스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비즈니스 로직을 테스트가 하기가 매우 용이해지는 거죠. 어떤 비즈니스 로직을 담고 있는 이 유즈 케이스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혹은 우리의 가상의 프로그램인 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외부 요인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련의 어떤 퓨어한 코틀린 펑션들로 정의되어 있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주기만 하면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가상의 프로그램의 모든 로직을 테스트를 할 수 있고요. 오직 테스트가 되지 않는 유닛 테스트로 테스트가 되지 않는 대상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해당 값을 실제로 잘 불러올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UI가 실제로 의도한 대로 레이아웃이 그려지는지만을 표현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실제로 메인 액티비티와 우리의 가상의 프로그램인 뷰가 잘 바인딩 되어 있는지는 유닛 테스트로 테스트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밖에 우리의 프로그램이 실제로 수행해줘야 되는 다양한 로직들은 오직 적절한 인터페이스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모두 테스트가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린 아키텍처를 가져갔을 때 클린 아키텍처에 대해서 흔히 할 수 있는 오해들을 살펴봄으로써 클린 아키텍처에 대한 이해를 좀 돕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런 글이나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뭐 클린 아키텍처가 MVP나 MVVM이라는 패턴보다 뭐 낫다 혹은 더 별로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비교 대상으로서의 표현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게 이제 올바른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MVP 혹은 MVVM은 프레젠테이션 로직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프레젠테이션 패턴이지 어플리케이션 전체를 조망하는 시스템과는 그 레벨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클린 아키텍처 내부의 프레젠테이션 로직을 나는 MVP 패턴을 이용해서 구현을 할 것이다 혹은 나는 MVVM 패턴을 이용해서 구현을 할 것이다 라는 그 포함 관계로서의 표현은 가능할지언정 MVP, MVVM과 클린 아키텍처 자체를 비교하는 것은 저는 비교 대상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분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클린 아키텍처 진짜 클린한지 모르겠다. 뭐 일단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풀어야 할 거는 이 엉클밥은 모든 것에 다 클린을 붙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제안하는 코드 패턴에 다 클린 코드 그리고 그런 코드를 생산한 사람을 클린 코더 그리고 본인이 만든 웹사이트는 클린 코더를 쌓고 이라서 본인이 제안하는 아키텍처는 클린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이 클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엉클밥의 패턴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저는 실제로는 클린 아키텍처가 클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가 자주 바뀌는 외부 세계들과 느슨하게 결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느슨한 결합이라는 거는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심사의 분리예요. 일반적으로 관심사의 분리를 잘 이뤄내는 아키텍처가 클린하지 않다라고 부르는 거는 저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물론 클린 아키텍처를 실제로 구현하다 보면 제가 아주 간단한 투두 기능을 구현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컴포넌트들을 구현을 해야만 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결국 생성하는 파일의 코드량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코드베이스를 읽는데 오는 피로감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표현은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코드베이스의 어떤 가독성이라는 게 아키텍처 전반의 일관성과 각 코드 파일의 코드 레벨에서의 가독성의 합이 결정하는 게 좀 더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클린 아키텍처가 클린하지 않다라는 표현은 저는 조금 더 조심해서 말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클린 아키텍처가 모던한 디자인이 아니다. 좀 옛날 어떤 아키텍처다 라는 식의 주장들도 있는데요. 이 역시 약간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클린 아키텍처가 제안되는 구현체는 올드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2012년이니까요. 그런데 이 클린 아키텍처가 핵심으로 갖는 가치는 관심사의 분리입니다. 그래서 실제 외부 세계에서 자주 바뀌는 것들과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비즈니스 코어 로직을 어떻게 하면 느슨하게 결합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관심사의 분리를 이뤄낼 것인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클린 아키텍처가 집중하는 문제는 그 시대를 타지 않는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어떤 모던하다 모던하지 않다에 대해서는 구현체에 대해서는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정신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좀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린 아키텍처가 DDD라는 어떤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프로그래밍 철학과 좀 많이 연관되어서 설명되는 글들이나 그거를 동일시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명확히 말씀드려야 되는 거는 클린 아키텍처 원문과 DDD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클린 아키텍처 구현체들과 DDD 클린 아키텍처 구현체에서 DDD에서 사용하는 패턴들을 일부 많이 차용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클린 아키텍처가 해결하고자 하는 바와 DDD가 해결하고자 하는 바가 결국에는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기본적인 입장이 동일한 것인데 DDD와 클린 아키텍처 모두 use case, 즉 실제 도메인의 어떤 행위가 아키텍처의 기반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기본이 되어야 된다 라는 입장을 둘이 공통으로 나누기 때문에 그 점에서 비슷한 점이 있을지언정 DDD의 어떤 다양한 개념들이라든지 DDD에서 강조하는 어떤 그런 어프로치를 클린 아키텍처에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DDD의 개념과 클린 아키텍처의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들은 저는 분명한 오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까지가 일단 제가 다시 정의를 한 클린 아키텍처에 대한 발표였고요.
이제 제가 원래 이 발표를 신청을 했던 목적인 예전에 제가 했던 발표의 내용을 다시 바로잡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전의 슬라이드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재작년에 제안한 클린 아키텍처의 레이어 구조입니다. 저는 당시에 클린 아키텍처를 레이어들을 활용하는 즉 레이어에 관한 아키텍처라고 오해를 했는데요. 이 구조는 클린 아키텍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터페이스 어댑터스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레이어 구조입니다. 즉 느슨하게 결합하는 그 핵심이 빠져있는 레이어 제안이었기 때문에 저는 의존성 법칙은 지켰을지 몰라도 프레젠테이션과 데이터라는 개념이 완전히 플랫폼 종속적인 레이어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했던 클린 아키텍처 제안은 사실은 틀린 제안이었다 라고 다시 바로잡고 싶고요. 그리고 이전 발표에서 제가 엔터티라는 개념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명확히 구분지어 말하지 못한 내용인데요. 저는 엔터티 레이어가 엔터티 위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엉클밥이 제안한 엔터티의 개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퓨어 데이터 스트럭처가 아니라 비즈니스 룰을 담고 있는 비즈니스 오브젝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했던 설명은 다소 이제 제가 제안하는 바와 엉클밥이 제안했던 엔터티의 개념을 명확하게 설명을 못했던 설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좀 바로잡고 싶었고요. 그리고 저는 도메인 레이어라는 게 있다면 이 레이어에 유스케이스와 리파스토리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된다라고 재작년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여기에는 바로잡을 게 좀 있는데요. 먼저 클린 아키텍처 본문에는 도메인 레이어라는 개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스케이스 레이어라는 게 있고 리파스토리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오히려 엔터티 게이트웨이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리파스토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는 엔터티를 불러온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나타내는 단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중립적인 엔터티 게이트웨이라는 이름이 좀 더 적합한 것 같고 이렇게 했을 때 엔터티 게이트웨이 패턴을 쓰는 게 저는 지금은 조금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 있어서도 제가 설명을 했을 때 바로잡을 게 있었는데요. 프레젠테이션 로직 역시 어플리케이션의 핵심이라는 점을 제가 재작년 발표에서는 관과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적인 프로그램인 뷰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던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MVP인지 MVVM인지 등 프레젠테이션 레벨의 패턴이 매우 지배적이게 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가상의 프로그램적 개념인 뷰라는 것을 구현을 안 하고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를 제가 재작년에 이와 같이 정의를 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프레젠테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까지 어플리케이션의 핵심으로 보고 이를 느슨히 결합해야만 클린 아키텍처에서 말하는 인터페이스로서의 프레젠터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이 우선은 제가 명확히 하고 좀 바로잡고 싶었던 내용들인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실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바로잡을 포인트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못된 개념들이나 설명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의심의 눈초리로 제가 재작년에 했던 발표에 대해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클린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 자체도 의심의 눈초리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엉클밥이 좋은 아키텍처에 관했던 말을 인용하면서 좀 발표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좋은 아키텍처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미룰 수 있도록 하는 아키텍처다. 가능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가지고 결정할 수 있도록 미루고 미루는 게 좋은 아키텍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용자에 대해서 그리고 비즈니스에 대해서 나날이 학습한다면 가능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기술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더 바람직한 방향일지도 모르고 그 과정에서 클린 아키텍처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배고픈 시간에도 불구하고 발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재작년에 했던 발표에서 한 가지 더 바로잡을 게 있는데요. 바로 채용 발표에 대한 파트입니다. 이건 역시 잘못되었는데요. 정확히는 안드로이드 개발 직군 외에 더 다양한 개발 직군의 분들을 저희가 채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드로이나이츠 행사장 입구 쪽에 있는 뱅크샐러드 부스 방문해 주시면은 좀 더 자세하게 채용과 관련해서 내용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